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어용 페이퍼 블레이드 코튼 캔디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코튼 캔디는 색종이 3장으로 접을 수 있고요.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쪽은 분홍색이고 한쪽은 흰색인 색종을 이용해서 코튼 캔디의 제일 바깥쪽 프레임부터 접어볼게요. 먼저 흰색이 위로 오도록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 네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네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전부 펼쳐서 양쪽 가장자리가 가운데 주름까지 오도록 양쪽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쪽 이 주름을 이용해서 안쪽을 벌려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서 윗부분을 내려서 눌러 접어주시고요. 아래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주름을 이용해서 안쪽을 벌려서 눌러 접어서 사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은 사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다음에는 사각주머니의 뚜껑 부분을 바깥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안쪽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 전개형이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들어갈 코어 기본형을 접어줄게요. 저는 노란색으로 코어 기본형을 접을 거고요. 접으려는 노란색이 뒤로 가도록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 네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네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네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아까 접었던 프레임 전기형 안에 집어넣어주세요. 반을 집어넣고 나머지 반은 프레임을 펼쳐서 집어넣고 프레임을 다시 오므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레임을 덮어주세요. 안쪽도 덮고 바깥쪽도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쪽 끝이 여기 주름 끝까지 오도록 접어주시고요. 한쪽 가장자리가 대각선 주름에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가장자리가 대각선 주름에 만나 반대쪽도 가장자리가 대각선 주름에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가 이 가장자리에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있는 선으로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안쪽 부분을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접어주시고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코어 부분을, 이 끝부분이 여기 가장자리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코어 부분을 한 번 더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에 들어갈 기본 그립을 접어줄게요. 저는 하늘색으로 기본 그립을 접을 거고요. 접으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 네 개의 끝이 가운데 쪽으로 오도록 접어주시는데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접어주세요. 이번에도 네 개의 끝이 가운데 쪽으로 오도록 접어주는데요. 간격을 조금 남기고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가운데 쪽으로 오도록 간격을 두고 접어주세요.
다음에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시고 반대쪽 대각선으로도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삼각주머니 모양으로 오므려서 아까 접었던 프레임 코어 안에다가 그립을 집어넣어 줄게요. 그립의 뾰족한 부분을 옆으로 돌려서 집어넣고 다시 가운데에 맞춰줍니다. 그립을 옆으로 돌려서 집어넣고 다시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어형 페이퍼 블레이드 코튼 캔디가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코튼 캔디를 접을 수 있었나요? 잘 보고 따라 접어서 재밌게 돌리면서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